아, 이곳은 공원인데요. 내가 공원에서 마스크를 안쓴 사람이 이제 활보를 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상황 같이 보시죠. 차로 받아버리는 거 아니야? 마스크 안 했다고? 설마? 에이, 설마. 자, 앞에 어떤 사람 가죠? 네, 저기서 저 돌아오는 이분들은 마스크 하세요. 네, 공무원이에요.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와, 무슨 일이야? 그럼 쓰면 되지. 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차로 받아버리는 거 아니야? 마스크 안 했다고? 설마? 에이, 설마. 설마. 그러지 마라. 아, 진짜 그러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앞에 있는데. 차 바퀴 굴러간다. 그런데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가지 마세요. 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확 간다. 야, 깔리면 어떡할래? 깔리면 어떡해? 빨리 나오세요, 이제. 확 간다. 야, 깔리면 어떡할래? 깔리면 어떡해? 빨리 나오세요, 이제. 어떻게 그냥 비키셔야지. 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경찰이 추적할 거예요. 네, 추적 다행이다.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추적 영상 있대. 와, 그니까. 경찰차가 이제 차 번호 얘기하고. 와, 위험해. 아니, 왜 그러지? 이 다른 범죄가 있는 사람 아니야? 저 마스크만 하면 될 걸. 여기 오. 중앙삼신범. 왜 그래, 진짜. 아니, 그냥 서. 어머, 어떡해. 대나, 지금 대나. 사람! 야, 큰일 날 뻔했다. 웬일이야. 보드탄 침범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잡는 방법 없나? 차두 대가 있으면 앞에서 막을 텐데 아직 다른 차가 못 왔네요. 막아라, 막아. 한 차선 여기 됐다. 됐다. 이거 역주행한다, 근데 이거 역주행한다. 아, 이거 와,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와, 이거 큰 사고. 오, 와. 아, 왜 그래? 무슨 차도 일이야? 위험하고. 아니, 마스크 때문에 사고 나겠는데? 오. 아, 미쳤나 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무섭다. 이제 앞에 차 돼 있다. 됐다. 잡았어. 왔어. 들어왔어. 잡았어. 뭐야? 칼? 칼이에요? 칼? 칼이에요? 칼? 칼을 들고 다녀? 칼인가 봐요. 칼이에요. 칼! 야, 테이저가! 쏴야지! 야, 테이저가! 쏴야지! 테이저가! 구독도 안 했는데. 근데 왜? 어떻게 이거 맞은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어. 와. 예. 와, 미쳤나 봐. 계속 도망가려고. 이거 무슨 영화 같지 않니? 응, 칼 왜 들고 다녀?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 미국이었으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예, 거기서 이미, 예. 저는 처음에 이게 대검인 줄 알았어요. 군용 대검. 야, 길죠, 그죠? 예. 근데 캠핑용 칼이래요. 캠핑용 칼을. 이 사람은 뭐 술을 마셨나? 약을 하신 건가요? 음주도 아니고, 에? 약물도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뭐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지명신고? 전과가 있으신 분? 근데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마스크 쓰라는 쓰라 얘기 때문에? 이유로.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보네요. 우선 특수 협박이죠? 예, 또 특수폭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거. 그렇죠. 위험한 상황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칼 갖고 공무원한테 네. 특수공무 집행방해. 구속돼야지. 그러니까 막 요즘에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 맞아요. 아, 진짜 위험해. 전국에 지금 12만 경찰 공무원이죠. 우리 경찰 가족분들, 우리 경찰관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진짜 멋있다.